대운이 3년, 5년, 7년, 12년도 있어요. 근데 드물어요. 근데 5년들은 거의 좀 많이 있어요. 조짐이 좋아.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화점사를 본 분이에요, 소개로. 근데 그 사람이 용띠일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대운이 들어왔어요, 엄청. 43인가?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근데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사장님 문이 들어왔어요.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졌어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지금까지는 조졌는데 자, 3월이 들어서면서부터 한번 봅시다. 내가 이랬거든. 그리고 이제 관제 들은 거를 그 밑에 데리고 있는 애가 있어요, 소띠애가. 근데 이 사람이 관제가 들었는데 그랬더니 소름 끼친다고 하시더라고. 어차피 전화 점사니까.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, 엊그저께. 3월 1일부터 회사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운일까요? 이렇게 얘기를 했어, 나한테. 그래서 4일날 꼭 찾아서 사례를 하겠다. 그분도 이걸 보시겠지만 사례를 하겠다 그래서 개뿐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있어. 그런데 더 큰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건 들어와서 얘기해. 이건 전화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봐줄게. 이렇게 하고선 끝냈는데 운이 그래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용띠들, 원숭이띠들, 단 홀수인 분들. 서른 정도, 스무 살 넘는 원숭이띠인가? 그런 분들은 뭐 크게 작용하는 건 없어도 직장도 꾸준하고 그냥 평탄하다고 봐야 되고. 이 대운이 들어오는 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? 네, 많이 놓쳐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. 놓치는 분들은 있어. 딱 어떤 분들이냐? 팔랑귀. 지금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. 그리고 와이프가도 이거를 해라. 근데 이런 분들이 망하는 분들은 절대 없이 마누라 말 안 들어. 100%.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들어오는 거야. 이거를 하려고 그랬어. 와이프랑 다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쏘삭쏘삭 되니까 이렇게 옮겼어.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거야. 분명히 시기는 있다 이거죠? 그럼요. 이거를 알아야 돼. 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을 못 받고 엄한 짓을 해서 망하잖아요. 폭삭 망하는 거야, 그게. 회생할 수 없을 만큼 망하는 거야. 대운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대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랑귀로 됐던 내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말든지 무당집을 가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내구집으로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희생을 하면 헤어나기 힘들다.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 대운을 망친 것도 그 사람이지만 대운 들어온 만큼 이 사람도 밑바닥에 빠지는 거거든. 그럴 때는 누구 말도 안 들려. 와이프 말이 들리겠습니까? 부모님 말이 들려. 내가 된다는데 이러면서 님이 뒤통수 맞을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만 믿고 가는 거지.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와서 집 나를 살릴 사람은 내 가정이고 내가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 가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느 게 옳은 건지 남의 말에 이득이기 전에 대운이 들어왔을 땐 절대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. 대운이 들어왔을 땐 혼자 해야 돼요. 죽게 먹어도 혼자 해야 되고 절대 동업을 하면 그거는 그 순간 망해. 어쨌든 저쨌든 부딪혀야 되거든. 그래서 둘도 안 되지만 셋은 더더욱이 안 된다. 단 내 돈 안 들어가고 투자를 받는 건 괜찮다. 망하는 건 걔네들이지 내가 아니니까. 돈은 내 손에 들어와야 될 거지. 일단 내 돈도 남을 빌려준 돈은 내 돈이 아니다. 자, 사업하시는 분, 대원 들어오신 분들 화이팅 합시다.